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루미너스입니다. 루미너스 레벨 56까지 지난 편에서 바로 이어서 했어요. 더 올리진 않았고. 자, 근데 진짜 빨리 한번 가봅시다. 레벨도 뭐 충분히 올렸으니까 제 생각에는 저거까지 200을 잡는 것까지 한번 쾌속으로 한번 가보죠. 자, 호문큘러스의 훅. 자, 여기 완전 좋네. 애들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뽑아, 지우개. 자, 레벨 빨리 올리는 법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지난 편에서 설명을 제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자, 2차 전까지는 자동 사냥을 주로 많이 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2차 전직 이후에는 이 스킬 보이드 프레셔를 가지고 던전에 가가지고 사냥을 하시면은 레벨업을 빨리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지? 자, 호문클러스의 흑이로군. 흙냄새가 좋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고마워 친구. 자, 카스님. 자, 루미너스 래핑맨. 마침 잘 왔네. 네가 필요했어. 네오 휴로이드 24마리 잡아봐. 자, 24마리 정도는 뭐. 아,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아, 조금 모자랐네. 진짜 좋아. 아, 움직이는 것도 진짜 최고야 최고. 너무 멀리 갈 것도 없고 딱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 짠짠짠짠. 어둠의 힘 끝이 없다. MP도 소모가 안 되고 말이야. 어둠의 힘 끝이 없다. 어둠의 힘 끝이 없다. 아이, 저놈 피했어. 어둠의 힘 끝이 없다. 오케이. 짠짠짠짠. 자, 네오 히로이드 24마리 잡았습니다. 자, 아리안트로 가야 한다네. 웬만한 주민 다 해두었지. 매드를 만나 안내를 받게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가티안은 끝나고 매드 아저씨하고. 자, 아리안트로 간다고. 자, 파티나 여행님께 가보게나. 오케이. 즉시 이동. 게임이 엄청 빠르네. 자, 여왕님. 자, 룸 이 넛 으 래핑맨 맞죠? 마가티아에서 서신이 왔답니다. 당신에 대한 서신이었어요. 뭐 저거 저쩌고. 주니어 카투스 30마리 잡아오거라. 짠짠. 자, 소비 상인한테 팔어. 엄청 빨리 진행된다 게임이. 마나 엘렉서도. 그리고 장비도 뭐 장비가 지금 쓸만한 게 있나? 이런 게 있었구나. 56레벨. 오케이. 슬레이버 공격력이 5가 올라가 장착. 좋았어. 옷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22, 20. 24레벨짜리가 방어력이 기본이 20인데 56짜리도 20이고 48짜리도 20이야? 이거 뭐야 이게. 저거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러면은.
자, 이번 편 지금 5분 지났는데요. 30분이 될 때까지, 200까지 잡고, 다음이 어디죠? 엘라스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지가. 아, 데미지가 있어도 MP가 먼저 달잖아요. 근데 애들이 지금, 아, 다 좋은데. 오, 좋아. 레벨 업했어 또. 레벨 업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능력치는 또 공격력 올려주도록 하죠. 스킬은 지금 스킬 포인트 30개 모아놨는데, 3차 전직을 위해서 좀 아껴놓도록 하고. 짠짠짠짠. 야, 이거 근데 여기서 늘 골칫거리였던 키오 잡는 것도 쉬울 것 같은데, 키오? 야,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짠짠짠짠짠짠. 영상으로 해도 한 20편 안, 20편도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후반에 가서 뭐 어려울 수도 있지 뭐. 지우개야, 지우개 완전히. 오케이. 자, 마가티아 건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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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왕님, 갖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선인장의 줄기 28개도 갖고 오거라. 네. 몇개 모자라지? 아, 선인장 왜 니들 안 주는 거야? 자, 5개 모자라네. 아, 손인장! 자, 손인장 줄기 28개. 자, LS카 만나보고. 자, 니가 루미너스구나? 자, 또내 심부름을 들어줘. 흰머리 토끼 28마리. 어딨지? 흰 모래토끼? 28마리? 아. 자, 클로브도 잘 갖고 있어. 또 이따가 또 클로브 갖고 오라고 할수 있으니까.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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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러네요. 어둠의 힘은 정말 끝이 없네. 이제 빛으로 바뀌었어. 에이씨. 어둠이 좋은데 말이야. 아이, 좀 귀찮아. 좀잘안 맞아. 애들 좀. 애들을 따라잡질 못해. 스피드가 좀 느려. 또 가까이 있으면 잘안 맞고 말이야.
됐어. 자, 에르스카 흰 모래토끼 잡아왔어. 카투스의 꽃 30개도 필요해. 너지? 이거 잠옷 입고 있는 애. 아 싫은데 말이야. 꼭 써. 지금 강화돼 있는 것만 쓰래. 뭐 안 쓰면 어떻게 되지? 욕 먹나? 자, 이거 너무 느리잖아. 카투스에 꽃을 안 주는 애들이 있나? 또 어둠에 어둠 마법 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이게 너무 좋은데 말이야. 이거 계속 쓰면 또 뭐라고 그러잖아. 갑자기 화면이 막 비상사태 난 것처럼. 아직도 8개나 모자라? 자, 4개 3개 잠깐 어둠의 힘을 좀 썼어요. 좋았어. 좋아. 이 꽃은 말이야 아름답지만 아래쪽 통통한 줄기에는 독이 가득하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이라고. 자, 테스트였어. 수상한 남자에게 접근해보도록 해. 알았어요. 자, 스토브 클로버 열려둘게. 여기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세요? 뱀방울 18개 안 됐나? 수상한 남자. 낡은 목도리 28개. 홍대무 18개. 자, 에레스카가 또 무슨 일이 있나봐. 금모래가루 18개. 아, 뭐가 또 됐어? 뭐가 된 거야? 아, 이거 계속 감시하는 거? 낡은 목도리 열려둘게. 됐지? 퀘스트. 자, 낡은 목도리 가지러 갑시다. 아니잖아, 너 목도리 아니잖아. 아, 목도리 프릴드지, 목도리 프릴드. 근데 애들이 적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키오는 언제나 빨리빨리 죽여야 돼. 귀찮게 하기도 하고. 잡을 수 있을 때 잡아놔야 되고. 자, 목소리 프릴드 별로 안 보인다. 아, 키오 점프를 못하게 해가지고, 씨. 점프 못하게 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 아, 어둠의 힘으로 바뀌었지, 지금. 좋았어, 아주.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타이탄만큼은 아닌데 타이탄 엄청 편해. 타이탄은 거기다가 저것도 있잖아요. 쿨타임도 한참인데. 어구. 아니야, 목돌 28개가 메인 퀘스트야. 메인 퀘스트부터. 자, 그렇지, 이게. 자, 낡은 목도리 28개. 망원경 30개. 망원경 없었어? 9개밖에 없었나? 지금 레벨을 많이 올리긴 했지만, 어차피. 이베가. 권장 레벨이 64일 테니까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죠. 아, 좋아. 아, 목도리가 아니지 지금. 계속 목도리 잡고 있었어. 목도리도 필요하긴 필요했잖아. 18개 또 누가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목도리만 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필요한 건 망원경이라고. 망원경은 아주 많이 필요한데 말이야. 자, 망원경 안 주고 죽은 애 누구야? 어? 명단 적어라. 씨. 목도리가 됐지? 키오의 불이는 좀 잘 갖고 있어야 돼. 필요할 때가 있거든. 자, 망원경 이제 하나만 더. 어, 망원경 안 됐어? 됐지. 자, 이 정도면 충분해. 뭐 선물한다고 그러죠, 여왕님께. 자, 에레스카. 자, 목도리 18개. 키오 8마리. 자, 수한 남자 어때? 자, 키오 30마리. 키오 30마리란. 이, 여기가 고비네요. 죽었어. 키오만 빨리빨리 잡으면은. 아, 좀 짧았나? 자, 키오만 잘 잡으면 아마 2배의 30분 안에. 아, 좋아, 좋아. 키오를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다니. 어이. 어둠과 빛의 조화가 아주 좋은데요? 아직은 어두운 마법이지?
어둠의 어둠의 아 내가 계속 그걸 써가지고 그 사운드가 나는 거구나. 지금 빛의 마법 쪽으로 또 바뀌었죠. 자 금모래 가루도 좀 필요하니까 짠짠짠짠짠 MP가 부족해. 좋았어 좋았어. 어 키워 다 몰려있었어. 뭐가 된거지? 자 키오는 그래도 키오 굉장히 쉽게 잡는 것 같아요. 키오는 또 생각해보니까 파쇄철조 파쇄철조가 파쇄철전 파쇄철조하 은월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 파쇄철조 회가 있진 않았으니까. 키워봐. 키워 30마리. 알았어 알았어. 아 그거 안 쓰면 안 되나? 무시하고 그냥 써볼까? 나쁜 일이 생기나? 아우 키워 됐다. 후후. 자 키오 잡았고요. 또 네가 뭐 시켰니? 금모래 가루, 키오의 부리, 스콜피언 18마리, 자 스토브, 정글의 독침 30개, 에레스카. 아, 또 여왕님도 뭐가 있네. 일단 가서 받아보자. 필수 퀘스트 하면서 또 할 수도 있어. 클로버 18개. 자, 전갈 독침이네요. 전갈 독침 뭐 간단하지. 이게 있으니까. 근데 어둠의 힘을 지금 쓸 수가 없잖아. 옛날에 전갈 독침도 이게 메카닉 할 때는 뭣도 모르고 메카닉이 초반에 또 약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게 스콜피언 젊은 독침이지 독침. 스콜피온 잡는 것도 있긴 한데 MP 물약 사야겠다. 그리고 MP 물약 더 비싼 거 사야겠다. 이거 너무 뭐가 된 거지? 독침 두 개 더 필요한데? 됐어. 어, 25분이나 지났네 벌써. 자, 빨리 200을 잡으러 가자. 정글의 독침. 어, 그래 200 됐네요 이제.
레벨업도 하고. 여왕님이 또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스콜피언, 아, 시간. 자, 능력치는 또 지능에다 몰아주고, 인벤토리, 어, 반지. 이거는 64레벨짜리. 자, 58레벨이니까 뭐 200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200이었잖아. 자, 가자. 빛나는 균열, 즉시 이동. 여기지. 자, 스토브님이 말했던 빛나는 균열이다. 이베어가 여기 있어. 아이템 좀 먹어볼까요? 자, 이런 거는 먹어 없애고, 이것도 먹어 없애고. 자, 명사수의 물약, 민첩함의 물약, 속도 향상, 점프의 향상, 공격력, 방어력, 스턴율. 아, 그리고 물약을 좀 빨리 먹어야겠죠? 아니, 아니. 조금만 빨리 먹어주시고요. 잡자! 도망가자. 적정 레벨 64. 모든 게 준비됐어. 자, 청소를 좋아하시죠? 진공 청소기로. 멍청한 녀석들,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가? 안 나? 네가 청소해줬잖아. 아, 이게 또 근데 지금 이거야. 뭐 이것도 금방이네. 어쩔 수 없네요. 이거 한 번이면 끝나겠는데? 이게 또 폼 나긴 한다 근데. 끝났어. 자, 이 배우도 아주 간단하게 끝을 냈습니다. 이거 뭐야, 엄청 좋다. 56짜리인데 요원망토 장착. 훨씬 거적대기처럼 생겼는데 더 좋은 건가 봐요. 자, 즉시 이동. 자, 반란군을 모두 소탕했다는 이베어는 어떻게 되었지? 내가 죽였지요. 자,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죠? 맙소사 이베어를 쓰러뜨렸다면서? 자, 파티는 여왕께 얘기해봐도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을 거야. 자, 떠나온 곳으로 집으로는 못 가고, 무릉도원, 아, 무릉도원이지, 무릉도원. 갑시다, 바로. 뿅! 엄청 빨 게임이 엄청. 자, 목표했던 바대로 30분 이내에 지금. 저기, 이별을 잡고 무릉도원까지 왔어요. 자, 기용. 라니아가 와 있나봐요. 라니아. 자,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루미너스? 자, 하여튼 우리 집에 못 가는 거지? 자, 태상. 자, 왜 왔나? 집에 못 가서 그러고 있어요. 훈련용 집 인형 30마리 잡아오거라. 좋습니다. 아, 뭐 엄청 빨리 지금 하고 있어. 자, 아리안트 컵부터 포기하고. 아, 이것도 좀 팔아버려. 아, 너무 많아. 이거 팔고 맑은 문도 팔아 이제. 자, 홍당무, 클로버, 뱀방울, 낡은 목도리, 키오의 부리도 팔아버리고요. 평범한 영혼속도 팔아버리고. 상급 파란 포션을 100개 사자고. 그래, 돈도 많은데 뭐. 자, 3만 매소 받아놓고 상급 빨간 포션도 일단 받자. 자, 좋습니다. 아주 그냥 빠르게. 이번 편 뭐했죠? 마가티아에서 아리안트 간 다음에, 그렇죠, 마가티아에서 아리안트를 이번 편에서 가서
200까지 잡고 무릉도원으로 온 거지. 진짜 엄청 빨랐네. 레벨을 많이 높여가지고. 자, 레벨 지금 올리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던전 돌면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레벨을 한참 좀 올린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운홀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네. 자, 이번 편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